학폭 피해자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?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? 실망한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조용히 씨 이거는 해명해 주세요. 너 어디 가? 수호한테. 뭐? 수호는 나 믿을 거 아니야. 수호만 믿어주면 대표님도 내 말 들어주실 거야. 그럼 같이 지금 믿는 회의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노태현 씨!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. 세연아. 세연아. 이수호, 너 잠깐 나 좀 보자. 야 이수호, 네가 뭔데 한소준이를 건드냐? 어? 이런 아나부인 같은 새끼. 아나무인? 무인. 누가 무인이야? 아 뭐 아무튼 너 때문에 우리 서준이 징계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. 어? 네가 먼저 멱살 잡았으니까 선빵 방위 아니냐? 정당 방위. 정당 방위가 맞아. 정이었어. 조폭 흉내내냐? 어딜 도망가 씨. 선 넘는다? 어? 야, 선 넘는다. 선. 아니. 어떻게 해? 운동했냐? 아우, 진짜 좀 뒤로 와. 오케이, 오케이. 들어가. 진짜. 아우. 아우, 진짜 이. 그만해라. 니들 돼지 잡냐? 야 이놈 자식아! 니들 또 시작이야! 아니야 새끼! 이게 아니라요. 조용히 김초롱 저 오바쟁이 때문에 진짜. 이것들이 아주 그냥 틈만 나면 몰려다니면서 사고만 치려고 그러고. 저희는 운동한 거예요. 운동한 게 그게 운동한 몸이야? 야 이수호, 너 나한테 맞으면 진짜 죽을까봐 내가 봐준 거다. 어? 내가 진짜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전해주고 올게. 야 이수호! 만씨, 만씨가 나 왔어. 탐 어, 지금 다 왔어. 누구세요? 한서준, 나한테서 원하는 게 뭔데? 원하는 거? 내 눈에 띄지 마. 내 꼴 보기 싫으면 네가 피해. 너한테서 도망쳐야 될 이유 없으니까. 번뻔한 새끼. 그래, 그게 네 본 모습이지. 그날 세연이가 나 찾아왔을 때. 왜? 이제 와서 변명이라도 해보려고? 그 불쌍한 자식이 그날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 줄 아냐? 너는 믿어줄 거라고. 이렇게 세상 차갑고 이기적인 새끼인지도 모르고! 너 하나 믿고 달려갔다고, 그날. 그러니까 세연이 이름 그 입엔 다시 올리지 마.
세연이 살려내. 세연이 살려내라고! 살려내라고. 세연이 살려내, 이 새끼야! 그래? 뭐가? 오늘 나랑 영화 보기로 했잖아. 내가 너랑 영화를 왜 봐? 뭐? 착각하지 마. 그냥 불쌍해서 좀 잘해준 거니까. 내가 왜 불쌍해? 내 비밀 알아서? 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고불고 하니까 내가 불쌍했어? 어. 그래서 예쁘다고 해주고 챙겨주고 그런 거구나. 길냥이 돌봐주듯이 그게 다 불쌍해서. 어. 근데 이제 귀찮고 다 짜증나. 너한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. 몰랐는데 너도 참 오지랖이다. 누가 챙겨달래? 신경 쓰 달랬냐고. 앞으론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. 같은 일상을 갖게 된 지 얼마나 됐다고. 주제도 모르고 혼자 들떠서 함부로 헛된 꿈을 꾸었다. 뭣도 아닌 개꿈이었는데 바보같이. 야, 우리가 이렇게 해야 서준이 기가 산다고. 감정 더 상황했다. 시합실 가겠다. 빨리 가자,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. 와, 간선이! 아, 야, 한선이 이래서 아니야. 미안. 야, 근데 이수호는? 몰라, 안 왔나 봐, 이수호는. 못 온다며. 쨌다. 몰래 나왔어. 오! 어, 일주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아니야.
수고했어. 네 말대로 다 나 때문이고 다 내 잘못이야. 그러니까 분풀이든 뭐든 나한테 얼마든지 받아줄게. 근데 임주경한테 장난치지 마. 그럼 안 참아 나도.